선생님, 바흐 음악은 들을수록 참 좋다 이 생각을 하게 경이롭죠. 됩니다. 네, 네, 너무 마음이 고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귀가 너무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바흐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실까요? 네, 이제부터는 바흐의 라이프치 시대 얘기가 시작됩니다. 네. 바흐는 1723년 38살 되는 해에 라이프치의 성 토마스 교회에 칸토어 겸 음악 감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네. 네, 보통 칸토어라고 하면은 성당의 성가대를 보면 지휘자 따로 있고 반주자 따로 있고 작곡자 따로 두려면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작곡된 노래들을 이렇게 우리가 갖다가 연주하고 이제 그런 형태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당시에 교회 음악의 칸토어 음악 감독이라고 하면은 지휘하고 노래도 하고 오르간도 치고. 예, 그리고 성당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음악적인 행사 때 모든 것을 기획하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음악을 하겠다고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명함도 못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전 지금 잘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시대를 잘 타고 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때 태어났으면 아마 성가대 물 떠다다 주고 피아노 닦고 뭐 이런 거 악보 넘기고, 예, 악보 넘기고 네.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랬었겠군요. 네네. 아니 이 시대에는 그 정도만큼 해야 뭔가 음악가로 인정을 받을 수 그러니까 있었던. 그러니까 칸토 하면은 정말 음악에서 그때 당대에 인정받는 그런 대가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치 시대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가 들으셨던 순환곡입니다. 방금 마지막 곡 요한 순환곡 중에 한 곡이었는데요. 네. 순환곡. 순환곡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내고 그리고 성주간을 보내잖아요. 성주간에 성삼일, 예, 우리 전례에 꽂힌 성삼일에 성금요일에 순환복음. 길죠? 길죠. 길죠. 네. 네. 온갖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한 보체가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한 20분 정도 말로 읽어도 한 20분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순환복음 정말 많은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순환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거를 음악으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요한 순환곡의 총 연주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와. 네.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이 2시간 반 정도 되는 이 요한 순환곡을 예배 때 예배 전후로 나눠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의 통상적인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 시간은 6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성 토마스 교회에서. 야. 네, 대단한 신앙심이죠. 아무나 네. 참석할 수 없는 그만큼 굉장히 더 그때 그 당시 분들의 그 신앙심을 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때쯤 루터교는 가톨릭교의 전례주년과 좀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들었습니다. 네, 이 시기에 그 또 바하가 매주일 칸타타를 작곡합니다. 네, 근데 그 이 시기 때의 그 루터교는 그 종교개혁이 있은 지 한 200년 정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 예배 형식은 가톨릭 전례랑 비슷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유럽에 있을 때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외관이나 딱 밖에서 봤을 때도 네. 이거 교회 아니고 성당 아니야? 이렇게 되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도 성당인 줄 알았어요.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 예, 뭐 바흐 라이프치히 그 토마스 교회를 방문한 꼭 가보고 말리라고 갔는데 내가 잘못 찾아온 줄 알고 몇 번씩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제대 같은 모양도 있고 성당과 똑같은 거의 네.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전례 주년을 거의 그대로 따랐다고 하고 지금도 가톨릭 교회와 거의 가장 비슷한 그 예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성 토마스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작곡을 했어요. 오늘 미사에 화답성을 작곡을 했어. 그죠?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우리 옆 동네 성당 지휘자님이신데 네. 제가 작곡한 걸 듣고 너무너무 좋다고 오늘 저한테 곡을 받아가셨어요. 연주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당에서 할래요. 가셨는데. 그럼 언제 연주할 수 있으시죠? 우리 전례 주년이 가나 다해 3년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혹시 3년 후인가요? 그렇죠. 3년 후에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와. 전례 때. 그러니까 이런 방대한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고 자주 연주되는 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례 준행에 따라서 모든 곡을 다 작곡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신앙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든 전례 준행의 곡을 다 작곡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례 준행의 곡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사 고위문들 입당송, 화답송, 뭐 알렐루야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레고리오 성가, 네 모든 곡들이 다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흐, 그리고 팔레스트리나, 네. 그리고 그리고 브루크너, 네, 이런 대표적인 작곡가들이 이런 모든 전례곡의 작곡에 자기 인생을 바쳐서 작곡을 했고요. 또 그 외에 많은 작곡자들은 대표적인 곡들만 했지 이렇게 많은 작곡을 다 하는데 감히 엄두도 못 내고. 네. 네. 그래서 더 바흐가 더 훌륭한 작곡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조금 대중들이 많이 부를 수 있는 곡에 대한 갈증도 있었다 들었습니다. 네,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거의 일반 신자들이 노래 미사 안에서 노래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가가 너무 어려워서. 네. 잘 훈련된 성악가들, 합창단들만 노래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루터교에서는 모든 신자가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곡들을 필요하다. 그래서 코랄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에 또 대표적으로 작곡한 바흐가 작곡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한국말 그러니까 자국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전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 성가를 쉽게 작곡하라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루터교회에서 시도했던 네, 코랄을 우리가 가톨릭 전례에 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가톨릭 성가가 전부 다 코랄 형식으로 1장부터 끝절까지 거의 99.9% 코랄 형식으로 작곡된 겁니다. 네, 바흐가 작곡했다는 게 아니고요. 바흐가 많이 썼던 코랄 형식으로 쉽게 그 곡을 썼다는 겁니다. 네, 우리 바흐의 음악이 우리 교회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 조금 더 친근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코랄 선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곡들 오늘 만나볼 수 있겠죠? 네, 다섯 성부로 작곡된 바흐의 모테트 예수 마이네 프로이데 작품 번호 227을 들어보겠는데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 영혼의 평안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바흐의 모테트 예수는 나의 기쁨 11곡 중 6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이번 곡들 만나보니까요, 바흐가 만들었던 작품들 모두 바흐의 신앙 고백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바흐의 마지막 모습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바흐는 말년에 그 유명한 바흐의 비단조 미사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루터교 개신교죠. 네,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톨릭, 로마 가톨릭 미사에서 사용하는 라틴어 가사로 네, 끼리에부터 아니우스데이까지 완벽한 세트의 미사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이 미사곡에는 바흐가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했던 그 음악적 기법, 모든 에너지를 다 이 미사곡 안에 쏟아붓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라이프치 시대를 살아가는 초창기부터 해서 한 20년 동안 이 미사곡을 마음속에 품고 작업을 해서 20년 후에 20년 기간 동안 지난 후에 이 미사곡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곡의 모든 전곡의 연주는 바흐 자신은 못 듣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750년 그래서 바흐는 6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바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음악 작곡가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은 그의 사후에도 한 번도 사그라든 적이 없었고요. 또 그의 아들과 그의 또 제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바흐 악파는 계속적으로 바흐의 음악을 유럽에 전파시켰고 그리고 그 바흐 악파의 또 제자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네. 이런 사람들에까지 작곡가 애들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흐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냐라는 것은 이거 한마디로 하면 결론 끝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얘기할 때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가 끝날 때 어떤 정말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바흐가 1750년에 죽었는데요. 음악학자들이 바흐의 죽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크는 끝났다.
네, 이렇게 규정해서 음악사에서는 1750년 바흐 죽은 다음 날부터는 바로크가 아니다. 네. 그 한 사람의 죽음을 인해서 한 시대를 마감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네. 네, 너무 부럽습니다. 와, 이 마지막 문장이 바흐의 그 명성과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나타내주는 그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끝으로 들어볼 바흐의 음악 어떤 곡일지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성가입니다. 바로 가톨릭 성가 180번인데요. 네, 눈이 번쩍 뜨시죠? 내 마음은 주님이 지연 하시는데 네, 바로 이 곡입니다. 바흐 칸타타 147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 중에서 열 번째 곡입니다. 예수 인류의 소망의 기쁨이요. 네, 오늘 수많은 교회 음악을 우리에게 남긴 바흐의 삶과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바흐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재밌게 들으셨죠? 네, 다 이분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재밌게 얘기해 주신 이호중 라파엘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될 끝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